자, 두 번째 세트 맵이 오하나입니다. 먼저 JYP. 아, 요거는 흐름을 좀 이렇게 리듬을 좀 줘가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박진영 선수입니다. 자,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초록색 박진영. 그리고 아래쪽에 미니 아이디스입니다. 변현재 선수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네, 뭐 변현재 선수도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아~ 이 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네, 박진영 얼마나... 선수의 조카. 아~ 사촌동생. 그렇죠. 네, 사촌동생이래요. 아~ 근데 사촌동생이 너무 귀여운 것이, 오빠 이겨야 돼. 네.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뭐 카메라를 봐도 이제 전화일 때는 아무래도 그냥 모든 게 즐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해맑은 모습들을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선수들도 좀 배워서 네. 무대를 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일 때 모든 게 즐거웠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네. 두려움이 네. 없는 나이. 그럼요. 내일 걱정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오늘 뭐 하고 놀까? 네.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기특했던 것이, 사촌 오빠가 하는 일을 정확히 끝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 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그래서 박진영 선수가 아마 힘을 얻고 오늘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은 뭐 거의 타이밍 완벽하게 비슷한 체제에서 수당탑 하나만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박진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 뭐 송현덕 선수와 윤영사 선수를 왼팔 오른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류를 하잖아요. 예,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왼팔이 지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오른발 정도 되는 네. 박진영 선수가 바로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실제로 그 어떤 팬분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오른팔에 이제 윤영선 선수 있고 왼팔에 이제 송현덕. 뭐 송현덕 선수 있고요. 오른쪽 다리였는지 왼쪽 다리였는지 그 다리 위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다리에 박진영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만큼 아주 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진영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팔. 네. 아, 오른팔 그렇죠. 여기 나오시네요. 오늘도 아마 네. 윤영 선수 7경기 가길 바랄 거예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이 2승이야 다승왕 되니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팔의 왜냐하면... 위치에 굉장히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걸 봐도. 네, 프로리그 자체를 좀 재밌어 하고 있으니까 재밌어 하는 사람 앞에 장사 없거든요. 아, 그럼요. 즐겨야죠. 어쨌든 그래도 몸이 서려면 다리가 딱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박진영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주게 된다면 예, EGTL 분명히 오늘 또 승리의 가능성 보이고요. 자, 상대 진영 쪽으로 쭉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이제 두 개의 관문을 올리는 쪽은 변현재 선수고, 네, 초반에 여러 가지로 이 두 개의 관문을 올리게 되면은 원래 이 스타2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비적으로 되죠. 왜냐면 네. 스타크래프트1은 질럿도 그렇고 드래곤도 그렇고 좀 비싸죠, 상대적으로 파수기에 비하면. 그런데 이 스타2는 뭐 5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 파수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심리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박진영 선수 진영 쪽에서 우주공항이 올라갔어요. 네, 우주 관문. 우주, 네, 우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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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맨날 헷갈렸거든요. 우주공항, 관문 이런 거. 우주 관문, 네. 똑같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전 아직도 가끔가다 그런 실수합니다. 탐사정하고, 예. 관측선. 관측선하고. 예, 예, 예. 사람이 비슷비슷하구나. 네. 그런 관측이나 네. 예. 거기서 거기지 그냥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 중계진이 다 헷갈리고 있어요 그거는. 예. 네. 확실히 구분해야죠. 예. 우주관문 우주공항. 예. 이제 스타게이트 스타포트 차이인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네, 네. 조금. 자, 어쨌든 그리고 변현재 선수 쪽에서는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갔고요. 네, 그렇다면 빌드상 어떤 선수가 지금 괜찮은 선택을 했느냐 라면 박진영 선수가 괜찮아요. 네. 확실히 좋습니다. 박진영은 에, 상대방의 본진에 날아갈 때 아, 딱 그 건물들이 있었으면 내가 좀 유리할 텐데 라는 건물들만 올라가고 있어요. 파스기와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박진영 선수에게는 예, 대공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기까지만 타이밍을... 여기까지만 더 올라가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자, 파수기가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뒤쪽에서 공 땡글땡글 굴리면서. 자, 일단 불사조가 올라갑니다. 네. 박진영이 빠르게 불사조를 찍어냈고요. 계속해서 찍죠. 예, 오하나에서 또 송현덕 선수가 불사조 먼저 선택해서 상대방의 이제 파수기 다 들어버리고 예, 한번 이긴 적이 또 있었죠. 네. 예, 그런 식의 경기를 또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마랑 쪽까지 예, 불사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플레이에서 대박이 무엇이냐면 앞마당만 보고받자고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예, 좀 좋은 부분이었고 아, 그런데 그냥 끝까지 다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꿨네요. 네. 몇 개를 모아서 갈까 하다가 그냥 다 보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공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 관문도 일단 늘리고요. 예, 관문 4개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불사조 한 3개 정도로 상대방의 파수기나 이런 것들 다 들어버리고 그냥 앞마당 깨고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정찰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이건 올인 중에서도 박진영 선수가 하는 플레이는 과거 정말 예전에 많이 나오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불사조 계속 찍고 정면 뚫기 올인이
상황인데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봤더니 뭐야 안마당 멀티 너무 배짱 부리는 거 아니야? 뚫어버려야지. 일꾼도 박진영이 많아요. 출격한 아닌데 응. 지금 이게 되겠다 싶어서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불사조가 들어올리기 시작하면요 불멸자 힘 못 쓸 수 있고요. 자 박진영 아래쪽의 병력들 살짝 더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기. 네. 이게 추적자를 좀 올라오게 할 생각이네요. 병력을 몇 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정면을 뚫을 생각인데 불멸자 들어올리면 네. 이래서 불사조가 초반에 있으면 프로토스 뭐 이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자 그러나 체력 많이 빼놨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전진수정탑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원 관문 4개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제 관문 유닛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슬쩍 보면서 또 시야 확보를 했을 때 위쪽으로 또 소환될 수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또 수정탑까지 건설을 해놓는 이런 네. 그 안정성까지 지금은 다 대비를 해놓네요. 네. 어쨌든 정면 뚫기를 해보다가 만약에 이제 좀 그 상대의 저항이 좀 심하다면은 뒤쪽으로 또 소환을 할 수 네.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순간 파수기를 들어버리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정면을 뚫어야 됩니다. 일단 광전 사로 병력이 몇 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전여정 선수가 지금 얼마나 잘하냐 현혹 안 돼요. 네. 예, 딱 보고 이거 뭐야 이런 예 거기에 이제 눈이 이끌려가서 병력까지 끌려다니진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에 소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병력을 자 두기 전사 지금 올라와서요. 변현재. 꽤나 성과를 거두고 왜냐면 입군 쪽이 지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아 여기 그렇죠. 못 보고 있어요. 신경을 못 씁니다. 완전히 지금은 본질 한쪽을 놓치고 있고 정면으로 언제 들어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불사조 나타나면 자 불사조 나타나면 어쨌든 추적자로 따라가는 네. 위해서 그쪽만 와, 지금 보고 있는데 파트기 저 파트기 소리에서 잡았어요. 와 박진영 이렇게 되면 결국 예 물셀 팀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불멸자만 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진영 야, 이번 경기는 정말 컨트롤이 대박인데요. 예, 컨트롤이면 컨트롤, 그럼 굉장히 노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네.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경기 운영입니다. 최고! 한판에서 이렇게 박수가 우러나서 전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단연코 말씀드리는 처음이에요. 그만큼 한순간 그 컨트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었고 야 박진영이 용상 무대에서 일을 내네요. 그러네요. 이런 경기력을 원했던 겁니다, 많은 네. 분들은. 네. 지금 의대면 이렇게 멋진 경기 하고 나면 진짜 몸속에 우리 조카님 네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환호에서도 이렇게 격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이죠. 확실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그 노련한 운영. 여기에 변현재 선수가 정신 못 차리고 당했습니다. 네. 자 박진영이 진짜 이렇게 되면 박진영 선수 이따가 저희 인터뷰할 때 네. 세레모니 예 노래 세레모니 하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네 박진영 예 자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되네요.